나리타 국제공항의 활주로와 주기장 사이에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역까지 제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저처럼 버스 티켓을 미리 사도 되고 그냥 현금 내고 타도 돼요. 도착했어요. 뭐 하는 거야? 지금 급하게 호텔에다가 짐만 맡겨놓고 택시 타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. 이사하고 몇 달 만에 놀러 온 건데 놀러 온 것 같지 않고 그냥 집에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짠! 우리 집이 보인다. 이제 우리 집 아니지만 지금 오모테산도에 되게 예쁜 장소에 와 있는데 진 스튜어트 뷰티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마침 도쿄에 볼 일도 있고 이런 좋은 이벤트도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. 근데 제가 인플루언서로 이런 자리에 온 거는 처음이라 굉장히 떨려요. 파란색 나비가 호주에서는 행운을 상징한대요. 이번 질 스튜어트 뷰티의 신상품은 이 파란색 나비를 모티브로 해서 5월의 신부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요. 저는 이 립글로스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여기 안에 보면 홀로그램으로 나비들이 들어있어요. 립스틱인데 이거 너무너무 신기해요. 립스틱이 이런 색깔이에요. 그런데 이게 입술에 바르면 핑크빛이 돌더라고요. 이 뚜껑을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거울이 있어요. 이거는 향수인데 5월의 신부를 형상화한 그런 향기래요. 질 스튜어트 제품들이 되게 달콤한 향이 많거든요. 이거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결혼식을 5월에 했거든요.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인데 이 향수를 딱 뿌렸을 때 지난번에 교토에서 리마인드 웨딩 촬영할 때 생각이 났어요. 전 처음에 이게 립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디밤이더라고요. 그래서 몸에 살짝 발라보니까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어요.
제가 어제 일본에 오기 전에 이 바디 제품을 바르고 저 향수를 뿌리고 잤어요. 친구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오늘 컨셉이 결혼식 전날의 그 신부의 설렘이래요. 이 제품들은 우리나라에는 면세점에 입점해 있어요. 그래서 롯데, 신라, 신세계 이런 면세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대요. 결혼식 또 하고 싶다. 오늘 여기서 제가 제일 신난 것 같아요. 엄청 긴 하루였다, 그치? 와, 엄청 긴 엘리베이터다. 오크우드에 왔어요. 가방이 먼저 와 있네. 도쿄가 호텔들이 진짜 좁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레지던스 스타일이라 테이블도 있고 작은 주방도 있고 그래서 이 호텔을 골랐어요. 어디가? 거기 들어가면 안 돼. 며칠 있다 가면 좋겠다. 세탁기에 세제도 준비되어 있어요. 놀랬지? 예쁘지? 망원경도 되는데? 다시 만나서 좋아? 다시 데이트 잡다. 그러니까 맨날 먹는 거. 너무 좋아. 고쳤네요. 집에다 이런 건 놔야 돼. 왜 나는 거품 안 줘? 어, 이거 눌러볼까? 누르면 나오나? 아, 너무 신나서 맥주만 찍었다. 그래서 밥 두 사람 만들었잖아.
아예 반만 되구나. 여기는 친한 언니네 집의 만션인데 게스트룸이 있어서 언니가 게스트룸을 하루 잡아줬어요. 되게 잠들기 싫은 그런 밤이에요. 다다미 방이고 이쪽으로는 욕실이 있어요. 애들이 노느라고 문을 다 열어놨네. 다시 옛날로 돌아온 기분이에요. 이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스마트폰 전. 일본에서 집에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. 짐을 막 필요한 거 먼저 꺼내 쓰느라고 엉망진창이 된 저의 캐리어입니다. 제가 보통은 이렇게 더스트백에다가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쇼핑을 해서 그대로 담아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막 붕다리붕다리 낱개로 막 이렇게 던져놓고 그래서 캐리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어요. 이번에 면세점 쇼핑은 거의 안 해서 별로 사온 게 없어요. 루카스 외출하기 전에 뿌려주려고 산 프로폴리스고 그다음에 치약 세트 이번에 갈 때 정신없이 짐을 싸다가 뭔가 빼먹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갔거든요. 가보니까 루카스 속옷이랑 양말을 하나도 안 챙겨간 거 있죠.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거야?